선택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말씀드리면 또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꿈을 선택하고 확인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꿈을 바꾸게 된다면 저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일까요? 꿈을 위해서 경험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이런 고민들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앞에서 꿈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바로 꿈을 가지게 되면은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진학한다던가 회사에 지원을 한다던가 혹은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액을 들여서 해외여행을 가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 우리의 꿈과 목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서 고민하신 것처럼 꿈을 누구보다 빠르게 꿔야 하고 한 번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예시를 말씀드려볼까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게임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세계 랭킹 1위를 찍기 위해서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내가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고 혹은 꾸며 나가기 위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혹은 친구들과 전략을 짜서 사냥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과 목표도 그렇습니다. 꿈과 목표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찾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색한 다음에 조금 더 심화시키는 단계에서도 행복함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목표는 어떤 하나의 것 빠르게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장하고 변화하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